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스트 방식으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수신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의 HTML 태그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메소드가 전송되는 방법이 포스트 방식이었고, 여기에다가 제가 제목을 입력하고 T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좀 이름을 그럴듯하게 쓸까요? Node.js. Node.js is 이렇게 하고서 제출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form underbar receiver로 페이지가 연결은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cannot post라는 게 뜹니다. 즉 어떤 라우터에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form underbar receiver라고 하는 저 패스에 대한 라우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건데 app 뒤에 메소드가 뭔가요? get입니다. get. 그리고 우리가 전송한 방식은 post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res send hello post라고 해서 정말로 post 정보가 우리가 post 방식으로 전송했을 때 여기 있는 이 post 메소드에 걸려있는 패스가 검출되는지 제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post가 나왔어요. 그건 뭔가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었다라는 것이고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우리는 포스트라는 저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연결시켜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et 방식으로 전송했을 때 정말 이 get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res send라고 해서 hello get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코드는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행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여기 있는 폼은 자, 여기에서 제가 메소드를 post가 아니라 get으로 바꾸고 이쪽에 있는 페이지의 코드가 get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요거를 제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쓰고 땡땡땡 제출을 했을 때 hello get이 출력된다는 것은 바로 얘가 실행됐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get 메소드에 걸려 있는 이 컨트롤러가 실행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post 방식으로 전송했을 때 그 데이터를 또 그 요청을 얘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알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게 되냐? post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로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et 방식의 경우는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나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코드는 지우고 여기에 아까 주석 처리를 했던 코드의 주석은 없애버려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get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는 이 function, 저 익명함수가 실행될 때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req에 들어있는 request 객체의 query라고 하는 객체의 title 또는 description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었죠. 자, post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는 코드는 자, 타이틀은 역시 request입니다. 그런데 query가 아니라 body예요. 그리고 title입니다. 그리고 description도 request, body예요. 그리고 description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title 더하기, comma 더하기,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백해서 여기 있는 폼을 다시 저는 포스트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리로드하고 자, 귀찮으니까 노드 땡땡땡 그리고 제출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자, 화면을 키워서 봅시다. cannot read property title of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은 정보다 라는 뜻입니다.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request라고 하는 저 객체가 body라는 객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 매뉴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API를 보시면 request라는 객체 안에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들어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request를 이렇게 보면은 리퀘스트에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body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body에 대한 예제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대충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된 데이터는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그걸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body parser 또는 멀터라고 하는 이런 middleware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관심사는 일단 body parser인데 저 body parser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확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익스프레스에서의 명칭은 middleware인데 우리는 아직 middleware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확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dy parser라고 하는 확장 기능 모듈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을 시켜서 걔가 작동하도록 하면 여러분은 body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리퀘스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body parser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body parser에 대한 npm상의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설치부터 우리 해보죠. 자, npm install 그리고 뭐였죠? body parser 맞나요? body parser 파서가 맞죠? 그리고 save 그러면 body parser를 npm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body parser라는 모듈을 일단은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옵시다. 카피해서 자, 우리의 에디터를 이제 사용해야죠. 자, 이렇게 뭐 밑에다가 둬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npm을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body parser라는 모듈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예제죠. 보시는 것처럼 body parser를 가져오고 자, 여기 body parser를 가져온 거를 이렇게 된 코드를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곳에다가 여기쯤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body parser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 모듈을 우리 애플리케이션 객체에다가 유주를 하면 저 모듈을 붙이는 거라고 일단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들은 이 body parser라고 하는 저 확장 기능, 정확하게는 middleware, 저 middleware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route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서 body parser라는 것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저 body parser가 동작하면서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body parser라는 확장 기능, 모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포스트 부분에서 request body라고 했을 때 이 body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났었는데 우리가 body parser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node.js i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node.js에 대한 제가 입력했던 정보가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출력된 이유는 바로 이 포스트에 걸려있는 요 컨트롤러가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될 때 request 객체에 아까와는 다르게 body라는 객체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body라는 객체 타이틀을 통해서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선 body parser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했고 그 body parser라는 모듈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게 유주라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사용자에게 들어오는 모든 요청들은 나중에 우리가 middleware 파트에서 자세하게 보이겠지만 여기 있는 body parser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body parser가 실행이 될 때 body parser는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request 객체 여기에서는 바로 이 맥의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죠. 그 객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body라고 하는 객체를 body parser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의 이름이 title이라면 body라는 객체의 title이라는 property에 그 값을 넣고 description이라면 body의 description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값을 넣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화면에 이런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포스트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포스트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의 차이, 언제 포스트를 쓰고 언제 get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해보죠.